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주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모두가 화합 소통하는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한 영상 공모전, 나와 선거 이야기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9일 영상 공모전 나와 선거 이야기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로 선정된 12팀에게 시상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유권자가 경험했거나 생각하는 선거 등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선거의 중요성, 정책선거, 재외선거 등 세 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자유롭게 영상을 제작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영상 광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 결과 대상은 재외선거를 알리는 내용을 다룬 유술범, 공혜진님의 어머니의 편지가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에는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다룬 김광준님의 알맹이는 정책에 있습니다라는 작품이 선정되는 등 총 12팀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돼 중앙선관위 위원장상과 총 천여만 원의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네, 오늘 뭐 저희 팀원하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되게 뭐 한국에서 이걸 만드느라고 되게 고생해서 이제 촬영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만든 영상이 좀 공감을 얻은 것 같아서 정말 그 부분이 기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영상을 찍게 되면서 정책선거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었고 저희가 이렇게 많이 배운 만큼 정책선거를 더 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앞에 남은 그런 선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을 읽고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공모전 나와 선거 이야기 수상 작품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돼 일반인들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민지선입니다.